21회 국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그동안 추미애와 경쟁을 벌여왔는데 추미애 대세론이 확산되는 것 같았는데 결국 투표를 해보니까 자 우원식 후보가 과반을 획득해서 결국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게 된 겁니다. 자, 이 우원식은 5선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당선인 총회에서 재적 과반을 득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추미애를 누르고 국회의장으로 후보되는데 추미애가 그동안 자신이 대세론이다. 중립으로 가지 않겠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의 계획을 돕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밀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대대적으로 여론몰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딸돌로 나서가지고 추미애가 당연히 돼야 된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우원식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정식 그리고 정성호 이 두 사람이 다 중간에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추미애 대선론이 간다 했는데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다 보니까 우원식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내는 관례입니다. 그래서 각 당이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고 이게 이제 단일 후보기 때문에 그래서 표결을 거쳐가지고 확정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민주당 의원과 야당 의원이 많기 때문에 확정되는 걸로 보입니다. 자, 국회 부의장은 4선이 되는 경기도 군포의 이학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학영. 자, 이학영은 과거에 이 그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 집에 강도 혐의를 가지고 체포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1970년대 후반에 난민전,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이라는 사회주의 혁명 조직이었는데 이 작업을 마련하기 위해서 1979년도에 8명이 서울 반포동에 있던 최원석 동아건설 회장집에 들어갔습니다. 자, 27세 이학영, 25살의 차승환 선두에 있었고 자, 그래서 나중에 차 씨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이학영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경비원이 제지했다. 그래서 이학영 씨가 경비원과 몸싸움을 벌였다. 내가 가지고 있던 과도로 경비원을 찔렀다. 현장에서는 이 씨만 잡혔다. 강도 사건은 나중에 난민전 사건과 병합됐고 관련자는 징역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정말 희한한 일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우원식은 기본적으로 지금 5선이고 추미애는 6선입니다. 나이는 이 우원식이 한 살 많습니다. 추미애보다. 그래서 이 추미애가 그동안 계속해서 지금 의장과 선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의견을 나눴는데 특히 이재명과 자신에게 순리대로 갔으면 좋겠다.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이 김어준 방송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어준이가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왜 나가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왜 나가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 벌어지니까 지금 우원식이고 오히려 자, 이 자신에게 이재명 대표가 국회는 단호하게 싸워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정감 있게 선거를 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형님이 딱 적격이다. 열심히 해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원식도 이재명이 형님이 잘해달라 하고 자, 추미애도 자, 순리대로 나가야 된다.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서로가 이재명 이름을 팔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명심 가지고 양측에서 경쟁을 했는데 자, 그래서 추미애의 의장 추대론이 힘이 실렸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당 안에서도 자, 추미애가 이 동키호테처럼 자, 왔다 갔다 좌충우돌 이렇게 해서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추미애다 이렇게 하면서 추미애가 곳곳에 가서 자기 정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추미애는 이게 이재명이 사법처리를 받고 나면 본인이 이걸 내세워가지고 자, 대통령으로 나갈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당 안팎에서 나온 이야기들인데 그걸 보면 추미애가 자기 정치를 할 것에 대해서 이재명도 좀 견제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맨 처음에 이재명은 추미애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되고 하니까 야, 이렇게 되면은 확실하게 지금 검찰에서
자기의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들어오게 되면 점잖은 사람이 얌전한 사람이 이걸 처리하지 못한다. 그래서 추미애 같은 사람이 확 밀어가지고 자, 이 처리를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그런 도끼호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추미애를 또 내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이 추미애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뭐 정성호도 나오고 누구도 나왔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추미애 대세론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알고 봤더니 추미애가 그야말로 옆에서 나무 다리만 건지르고 있다가 가려운 다리만 건지르고 있다가 자신은 정작 떨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창피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여성 최대의 국회의장이 있다. 그러면서 개혁 정치 개혁 의장이 필요하다. 자, 그게 협치가 아니라 민치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지금 민심이 그렇게 처음에 이 명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그러니까 이 당심이 민심 명심이라는 겁니다. 당의 마음이나 이재명의 마음이나. 그런데 이 명심이 곧 민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추미애 같은 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자가 과거에 법무부 장관도 했고 그리고 판사를 했다고 하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 사법부가 개판된 건 그 일찌감치 이런 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지금 본인이 국회의장이 된 듯이 온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과실을 하고 유세를 했는데 오늘 투표를 딱 받아보니까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는 그야말로 이 날벼락을 맞았다. 흔히 애들처럼 말로 쪽팔리게 됐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다 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이하경이 이 과거에 최원석 집에서 이 강도 질서를 했다는 거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이하경이 그때 70년대 중동에 진출한 한국 건설업자들이 애국자였습니다. 오일 쇼크 때문에 그때 우리가 휘청거릴 때 오일달러를 받아들였는데, 자, 동화건설은 약 계약금 20억 달러에 해당하는 해외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한국 수출액이 150억 달러였으니까 20억 달러는 엄청난 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작 국민의 재산을 이렇게 약탈하고 수탈한 자들이 지금은 마치 영웅처럼 돼가지고 국회 부의장까지 됐다고 하니까 정말 희한한 일들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나만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자, 이 강도짓을 해도 자,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고 공천을 계속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코미디고 자, 그리고 이 우원식도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엉뚱한 소리. 자, 그러니까 앞뒤 좌우 안 가지고 그야말로 한쪽에 기울어져갖고 막 밀어붙이는 자, 이런 인물들이니까 자, 그래서 이재명이 자, 추미애보다는 우원식이가 소리가 들라고 자, 그래서 추미애가 자, 완전히 이 자충우돌 하다 보면 자기에게 리스크 그대로 넘어올 것 같다 이래 생각하니까 아마 우원식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건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진행되지만 그런 명심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번에 새로 임명이 됐는데 이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뱀 수수 의혹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이 정치권 수사와 관련해서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진행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법과 원칙. 자, 검찰에서는 흔히 쓰는 말이지만 그런데 지난번에 이 이재명과 문재인에 대해서는 이 법과 원칙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이 쏟아졌고 그래서 지금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실상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보다는 앞으로 이재명과 문재인에 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첫 출근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나서 한 이야기인데 앞으로 이 이재명과 문재인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이창수 지검장은 출근길에 기자와 만나서 인사와 관계없이 해야 할 일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인사를 둘러싸고 이제 뭐 이 이원석 검찰총장과 용산간의 갈등이다. 뭐 식물총장이 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인사와 관계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와 관계없이 이원석도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제 서울지검장에게 모든 뉴스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번에는 전주지검장을 할 때 문재인 수사를 아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수사와 관련해서 한 4년 동안 진행됐는데 4년 동안 4차례에 걸쳐서 지검장이 바뀌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수사라고 하는 것은 사위에게
사위에게, 문재인 사위에게, 자, 이 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의 정무로 지적시키고, 그런데 그 정무 자리를 줬던, 말하자면은 국회의원. 자, 그래서, 자, 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주에 지역을 준 이 국회의원에게,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줬다는 겁니다. 자, 이게 거래다 하는 겁니다. 거래다. 그래서 이 거래를 놓고 문재인은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 두 달 사이에, 지난 9월 달에 거기 전주지검장으로 이창수 지검장이 발령을 받았는데, 두 달 사이에 무려 6번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실도 압수수색을 했고, 또 이 문재인의 사위 서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정방스과처럼 빨리 한다. 자, 그러기 전에, 그 앞에는 전주지검 오기 전에는 수원지검에 이 성남지청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재명 관련 수사를 또 정광수과처럼 했습니다. 이재명 관련 수사, 성남 FC 후원금 관련해서 그동안 검찰 그 앞에 있는 검찰에서 박은정 지청장이 이 사건을 뭉개고 있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차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자, 박은정이가 이 사건 관련해서 봐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건 자료를 가져가서 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달 이상 동안 자료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여기에 이창수 지검장이 성남지청장을 가원한 뒤에 이재명 관련 수사를 정방수사처럼 해서 그동안 경찰에서 무혐의 났던 것을 여기서는 133억 원의 뇌물 혐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기소해서 지금 이재명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창수 중앙 지검장이 오에 따라서 문재인과 이재명 그리고 조국까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 이 문재인 수사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거기다가 지금 통계 조작에다가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이 사건을 비롯해서 이 문재인 수사를 그동안 이원석 검찰총장이 뭉개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아주 빠른 속도로 그리고 과감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 조국만 하더라도 조국과 이 임종석도 울산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창수가 빨리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관측이 되고 있고, 이재명도 지금 비상이 걸린 것은 이재명 관련해서 이제 6월 7일이면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징역 15년, 자, 벌금 10억 원의 지금 구형이 내려져 있습니다. 여기 적어도 중형이, 10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질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는데, 어쨌든 유죄가 판정이 되면 이 사건이 그대로 이재명에 옮겨가게 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도 바로 수사와 기소가 이어질 것이다. 지금 주변 수사를 거의 대부분 다 마쳤기 때문에, 자, 이재명을 불러가지고 막바지에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난 뒤에 바로 영장을 치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이제 바짝 쪼려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법인카드, 그러니까 지금 김혜경이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는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선거법 위반 말고도 자, 이 법인카드 가지고 쇠고기 그리고 자, 이 초밥이라든지 샌드위치라든지 생활용품까지 다 샀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수가 워낙 많고 이게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이재명 관련 수사는 이 외에도 쪼개기 후원금이라든지 또는 정자동의 호텔 특혜라든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창수 지검장이 오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반면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자, 어제 여기 그 최재형과 그리고 백은종이 소환받아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재형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처벌이 불가능하고 배우자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니까 더더욱더 처벌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 이 최재형도 본인도 처벌받지 않고 그리고 김건희에서도 처벌받지 못하게 했다 해서 지금 양쪽에 백은종과 여기 최재형 간에 서로 충돌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수사는 너무나 간단하고 뭐 혐의가 없는 걸로 보이니까, 그 다음에 주가 조작 사건, 이거는 문재인 정권부터 수사를 했지만 뚜렷하게 내려온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걸 엮어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에 맞추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보면 이것도 나올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아무리 주장하고 있고 그건 문재인 검찰에서 주장했던 내용, 뭐 과거에 23억 원어치 이익을 봤다 하는 것도 그게 법원에서 인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그게 중요한 증거 자료로 인용하지 않을 정도로 그게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 수사를 속도를 내겠다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 문재인, 그리고 조국 등 자, 이 정권, 전 정권 인사들, 지금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속도를 내겠다 하는 것으로 들리고 있어서 그야말로 지금 비상입니다. 야권에서는. 자, 그래서 지금 더더욱더 야권에서는 말하자면은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검찰에 회유됐다 이런 걸 증명하기 위해서 갑자기 지금 과거의 특검 때 최서원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자 이 특검에 있는 김영철 검사와 함께 특수한 관계에 있었고 거기로부터 회유를 당했고 거기가 그 불륜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알려줬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장시호 씨가 최근에 자신에 관련된 내용들을 과거에 자기 지인에게 본인이 과시하기 위해서 한 말이다. 그 거짓말했다 하는 것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최근에 이재명과 관련해서 검찰이 무슨 서류를 조작했다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을 실드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이재명 보호하기 나섰는데 여기에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정확하게 지금 그 방패를 뚫는 창을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 창이 자체가 바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다. 돌파력, 그 강화만 수사. 자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는 이재명과 문재인, 조국 모두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오늘 첫 출근을 할 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인사와 관계없이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 방탄용 인사다 이렇게 말하니까 친윤 검사다, 뭐 방탄용 인사다 이렇게 말하니까 정치권 용의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